어서 오세요, 전하. 그러지 않아도 전하를 뵈러 갈까 하던 중이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예, 전하. 어서 이리로 앉으세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웃고 계십니까? 기왕후가 큰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덕성보원군을 죽일 방도가 떠오르진 않았는데 기왕후 덕분에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선물인데요? 기왕후가 아버지의 유고를 보내왔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하. 전하를 해치려는 음모가 다수포로 돌아갔으니 덕성무원군이 꼼짝이 나겠습니까? 군사를 동원해 덕성무원군을 치면 덕성무원군의 사병들과 큰 혈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덕성보원군을 대궐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야겠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질 않습니까? 그런 차에 기왕후가 아버지의 유고를 보내왔으니 덕분에 덕성보원군을 대궐 안으로 불러들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말씀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를 겁니다. 왕비가 상을 당했으니 덕성보원군이 문상은 오지 않고 백일 재간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유고를 앞에 두고 그 생각을 하셨습니다. 신의 생각이 아니옵니다, 전하.